2024년 지띠의 운세는 행운이 열리며 돈셀 구멍은 없어져 돈 걱정이 사라지고 대신에 횡재수가 들어올 갑진년을 맞게 된다는데.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 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2024년 갑진년의 지띠 운세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본 영상에 앞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새해에는 복 많이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4년 청룡의 해를 맞는 지띠의 운세를 준비했는데요. 계절로 치면 지띠는 가을을 맞았습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보다는 깊은 사색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고 정적인 한 해를 보내게 됩니다.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운의 흐름이 활발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재물 운으로는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돈이 셀 구멍이 없어서 버는 족족 모을 수 있거든요. 자, 지띠의 갑진년 직장운 사업운을 먼저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운은 나쁘지 않아서 연봉도 매출도 안정적인데요. 내년에는 장사가 잘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은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조금 더 잘 벌면 벌었지 매출이 떨어지지는 없을 겁니다. 딱 하나만 조심하면 말이죠. 지나치게 사업을 확장하거나 홍보하는 데 열을 올리면 오히려 손해를 봅니다. 24년은 기반을 다지셔야 합니다. 최대한 안정적으로 지금 가진 부와 명예를 다지는 데 집중하셔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규모를 키우려고 하면 여력은 없는데 지켜야 할 것만 늘어나 가랑이가 찢어집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일을 벌이십시오. 하지만 아마 지띠한테는 일을 벌릴 에너지가 없으실 겁니다. 2024년에는 성공하고 싶다는 욕망,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24년은 한 박자 쉬면서 에너지를 보충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갑진년의 지띠 운세 중에서 특별한 점이 있는데요. 바로 순환입니다. 과거의 일이 반복되는 것을 뜻하는데요. 퇴사했던 직장에 다시 들어가거나 작년에 맡은 일을 또 맡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복을 통해서 본인을 되돌아볼 수 있죠. 만약 과거와 똑같은 상황을 또 맞닥뜨리신다면요. 그전과 다른 선택을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비슷한 선택을 하십시오. 올해는 무리한 시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재물운을 말씀드리기 전에 대인관계운을 잠시 보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순환의 기운이 강하게 보이는데요. 연락이 뜸했던 애친구와 다시 연결되거나 소원했던 친척과 연락이 닿을 수 있습니다. 멀리서 살던 가족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반가운 만남이기는 하나 달리 말하면 새로운 만남은 없습니다. 애초에 직장과 사업의 활동 범위가 좁아지기 때문에 여러 사람과 마주칠 기회는 적어지는데요. 그래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 지띠에게 호감이 있어서 지띠가 힘든 일을 겪을 때에 두 팔 걷고 도와줄 사람들이거든요. 23년은 만남을 늘리려 하지 말고 곁에 있는 사람을 잘 챙기십시오. 자, 드디어 지띠의 갑진년 재물운인데요. 누군가는 실망을 하고 또 누군가는 환호할 운세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요. 들어오는 돈은 똑같지만 지출은 빵원이 됩니다. 돈 셀 구멍은 없어지는 것이지요. 비록 큰 돈이 들어오지는 않지만 나가는 돈이 크게 줄어서 재물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차곡차곡 모은 금전은 또 나중에 목돈이 되고 그렇지요. 재물을 기대하신 분은 실망하셨을 텐데요. 하지만 버는 족족 대출금으로 빠지고 월세로 빠지고 돈을 빌려주느라
힘들었던 분들, 그런 분께는 희망적인 소식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좋은 소식은요, 이렇게 저축해서 모은 돈으로 투자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갑진년 GD의 편재운, 이른바 꽁돈 운이 나쁘지 않은데요. 내 노력이 들어가지 않은 의외의 곳에서 거저 얻는 돈이 생길 수 있으니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도 고려해 보시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운세는 애정운입니다. 연애운도 순환하는 낌새가 강한데요. 그래서 헤어졌던 연인과 다시 만나거나 별거 하던 배우자와 다시 합치거나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건강운도 똑같은 모양새를 보이는데요.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 이를테면 허리 디스크가 있었거나 한번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분들, 반드시 건강검진도 자주 받아보십시오. 아팠던 곳이 또 아플 수 있습니다. 과거에 문제가 있던 부위에 다시 질병이 나타나는 기운이 보이거든요. 병력이 있는 분들 꼭 검사 받아보십시오. 그럼 오늘은 GD의 개운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두 가지 운세를 좋게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운을 상승시키는 방법입니다. 식당, 가게 같은 자영업자분들은 금고를 하나 마련하십시오. 물론 사무실도 괜찮습니다. 그 안에 진짜로 돈을 넣어두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작은 금고 하나를 사서 가게 반환살 방향에 두시면 재물운이 좋아집니다. 지띠의 반환살은 북동쪽이니까요. 가게 중심을 기준으로 북동쪽을 금고에 두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지띠에게 부족한 건강운을 채워줄 개운 방법입니다. 이번에도 반환살 방향만 잘 지켜주시면 되는데요. 밤에 잠을 주무실 때 북동쪽에 머리를 두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야 지금의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침 방향은 북동쪽,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2024년의 지띠의 나이별 운세를 준비해서 조목조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다가오는 갑진년에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복 많이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